아산이 김희진 백어택 득점! 역대 쉬운 세 번째 이번 시즌 여자부의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이 나왔습니다. 무려 4년 만에 김희진 선수가 국내 선수 트리플 크라운을 이뤄냈습니다. 노란 선수 같은데요? 수비에 타대기 선수가 들어갔고요. 그러나 수비가 또 흔들렸어요. 라이트를 첫 선을 보이는 경기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성적도 네, 좋게 나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디프 효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뭐 할 수 있다면은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게 진짜 큰 욕심인데 그래도 그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욕심이 더 나고 약간 힘도 들어가고 성적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저는 한 번이라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맨날 꼬부TV에서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리고 진지한 모습 보여드리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, 다음에는 저 꼬부TV 알러지 있으니까 좀 네, 상관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팬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하트도 못하겠어요. 약간 이거 해야 되나? 이거 못하겠어요.